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와, 진짜 몇년 만에 킨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헐, 실화야. 진짜야, 진짜 오랜만입니다. 1년도 넘게 안 켰던 것 같아요, 그죠?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예, 진짜 오랜만에 켰습니다. 아, 곧 우영우 하는데 큰일 났다. 금방 갈 거예요. 아,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켰어요. 헐, 입덕하고 처음인 라방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녁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나요? 아니, 이제, 태인 정규 1집이 나왔어요. 7월 26일에 나오고, 엊그제, 30일에 공연까지. 정규 앨범 발매 기념 공연까지 잘 마치고, 맞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잘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앨범 나오고, 노래 들어주시고, 공연 보러 와주시고,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실로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뭔가 한번 안 하니까 계속 안 하게 돼가지고, 그동안 잘안 했던 것 같아요. 공연 와주셨던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많이 할것 같아요. 태인으로도 밴드셋의 공연을 좀 자주자주 할것 같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더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또못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더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음악도 많이 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영업 좀 해주세요. 음악 좋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태인 음악 좋다고 막 주변에다가 있잖아요. 왜 음악 많이 듣는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잡숴봐 하면서 이렇게 쓱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만수무강하세요. 시몬스님도 감기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거의 다 나았고 기침 가래가 아직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다 나았습니다. 엄청 홍보 중이라고 또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워킹맘을 위해 공연은 자주자주 좀 부탁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육아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다 화이팅 하시고 프로필 뮤직 설정할게요. 아, 좋아요. 프로필 뮤직도 설정해 주시고 앨범 여러 장 사셨다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앨범을 사시면 아주 민망한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별로 막 뭔가 할 말이 있다기보다는 진짜 순수하게 아, 앨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태인 공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막 인스타 스토리에 태그해서 올리고 하잖아요. 뭐 위아르 태인이나 아니면 태인 밴드 계정이나 아니면 개인 계정이나 이런 거 태그해서 올려주시는 거다 보고 있어요. 일일이 제가 답장은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다 보고 스토리 공유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태그해서 올려주시고 하는 거 항상 감사하게 보고 듣고 또 흐뭇해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진짜. 푸른색 아디다스 티셔츠 정말 예뻤어요. 고맙습니다.
스포츠니까 뭔가 스포츠 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거 입어야 될것 같잖아요. 입었습니다. 오늘 긴팔 안 더우신가요? 아, 예, 괜찮았어요. 오늘 뭐 해가 쨍쨍하지 않아서 좀 마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살이 빠졌어요. 앨범 준비하고 뭐 공연 준비하고 이러면서 아프고 이러니까 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죠. 초밥을 언제 사주다녀. 신 감독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멕시코 미니오이 미라클라스의 저스트 10미닛 항상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신사장 감독님 고맙습니다. 초밥은 뭐 언제든지 제가 지금 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핸드폰 어디갔지?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지. 쿠팡이츠로 지금 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맥미오, 예, 맥미오 락. 굿. 스포츠 어떤 거 시작할지 정하셨나요? 예, 뭐, 스포츠. 어떤 거 시작할지 정했고요. 할 겁니다, 진짜로. 뭐,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카레 먹었습니다. 코코 이치방냐 먹었습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한다고 홍보가 되겠냐마는 코코 이치방냐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오므라이스 먹었습니다. 아, 뭐 할, 아, 뭘좀 물어봐. 누가 자꾸 물어보지? 뭐 하실 거냐고요?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 누구죠? 아, 뭐라도 하겠지. 아, 농구 하려고요, 농구. 농구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했더니. 근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진짜, 저희 같이 하는 친구랑, 이제 디자이너 친구랑 같이 농구를 잠깐 했는데, 가가지고, 망원동 농구 하는 데서 했는데, 와, 15분 하니까, 15분 하니까 그냥 내 모든 체력이 다 날아가 버리던데.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죠.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공연할 때 체력도 부족해지는 날이 오겠구나 싶어서 좀 해야 되겠지만, 예. 네, 좀 규칙적으로 할건 아니고요. 생각날 때 하겠습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15분 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패스할 데가 없는 거야. 계속 뛰어야 되는 거야. 1대1 농구는 15분만 해도 엄청나게 지친다는 거, 여러분들. 저의 체력이 15분짜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대1 농구와 다대다 농구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하겠습니다. 이게 감기 정말 오래 갑니다. 여름 감기 정말 오래 가고요. 아찔했습니다.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감기가 걸려 있던 터라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에어컨 24도 밑으로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날씨 많이 덥고 습한데. 그래요. 사실 이제 하려는 말은 다 했어요. 감사 인사 전해 드리고 싶어서 감사하다고 켠 거고요. 헐랭 방구 한태인이다. 맞습니다. 시계 자랑해 달라고요? 시계? 자랑할 만한 시계는 아닌데요, 이거. 짠, 반짝반짝. 자랑할 만한 시계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시계입니다. 오늘의 TMI?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서 코코 이치방야를 먹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생일에 받은 스타벅스 이 쿠폰을 사용해서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를 마셨다. 끝. 우영우가 언제 하는데? 우영우 하기 직전까지 합시다라는데? 우영우가 언제 해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몰라요. 그게 요새 엄청 인기가 많다는 것만 알고. 우영우가 몇 시에 해? 낯설죠? 예, 네, 저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아,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9시 10분. 다 했네, 이제. 9시 10분까지. 알겠습니다. 9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영우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맞춰서. 아, 안 본다고? 이거 이따 안 보는 파가 나와요. 드라마 안 보니까 드라마 시작해서 계속 해주세요. 우영우 12시에 하는데, 야, 뻥치지 마. 참나. 갑자기 바뀌어? 방영 시간이? 아니, 갑자기 12시에 한다는데? 오전 9시 10분에 한다고?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피린으로도 공연 소식이 오늘 올라왔죠? 예, 그 어썸 맞나? 잠깐만, 공연 타이틀이 어썸 맞아요? 어썸 맞아?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름까지는 죄송해요. 이름 까먹었는데. 미라클라스 유닛인 피린으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도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8월 21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또 보시면 좋겠네요. 시간 되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현상 님도 나오시고 다운 님도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라포엠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라비던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 되시면 와서 봐주시고요. 테인으로도 아마 9월에도 뭐 온라인에서도 뭐볼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볼 일이 있을 것 같고, 오프라인으로도 공연 좀 재밌는 거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없이 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좀, 직관적인 그런, 회사가 딱 뿌려주는 그런 뉘앙스의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좀 써보고요. 또 좋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9월에 하루 하는데 9월에 약속을 안 잡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마 9월에 하는 온라인 공연 같은 거는 최대한 좀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휴학을 때리긴 뭘 휴학을 때려요. 안 돼요. 휴학하지 마시고 열심히 다니시고. 네, 9월에 뭐또 만나요. 8월에도 또 재밌는 스케줄 많이 만들려고 이리저리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네요. 300분 넘게 봐주시고 계신데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렸고요. 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아, 또 이렇게 붙잡네. 막, 아, 가지 마 하면서 종료 각자 취하려고. 종료 각 잡지 말래.
아, 우리 진호도 왔네. 우리 테인의 멤버, 프로듀서, 기타리스트 김진호 님이 입장하십니다. 빠바밤빰빰 빠밤빰빰빰빰 빠바바바바바바밤빰. 잘 갔다. 고생했다. 코코 이지방이랑 진호랑 먹었습니다. 스타벅스랑. 10분만 더 해줘요? 아, 알겠습니다. 나 거절을 또 못하는데. 그새 MBTI를 외우신 분이 계시네. ISTJ 진호입니다. 스벅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셨습니다. 좀 자주 하려고 노력해볼게요. 나방 자주 하지도 않으면서. 자주 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자주 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1년 만에 키는 것 같은데? 내가? 그지? 와, 진짜. 거짓말, 1년짜리 거짓말을 쳤네.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아이디들도 있고, 처음 보는 아이디들도 있고, 진짜 반갑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야, 이게 내가 5년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5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응원해 주시고, 항상 무슨 짓을 해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야, 이게 진짜 찐사랑 아닌가? 그런 느낌? 이랄까? 라방 자주 할게요. 자주 해볼게요. 콘서트 한번더 해주세요. 저 목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딱그 자주 보이는 아이디랑 그 프로필 사진들이 있어요. 그 너무 특징적이어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프로필 사진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라고 특정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 자기가 이름 안 불리면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좀 자주 뭐 보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깍지 해서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아, 다리 올리고. 아무튼 정말 감사하다는 점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아이디 바꾼 분도 계시는구나. 아, 이런 이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 아이디를 바꿨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순 없어. 앞으로도 자주 얼굴 보여드릴게요. 내가 자주, 그러니까 내 잘못이에요, 사실. 봐봐. 내가 자주 해야 자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보고, 이, 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가 1년에 한번 하면서, 자주 보이네, 어쩌네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내가 좀 자주 해야겠다. 그죠? 아, 이게 뭐 별 내용이 없어서 저장은 안할것 같고, 그냥 감사 인사 드리려고 킨 거예요, 진짜로. 암튼 그럼. 그래서 시간 되고 여유 있을 때는 꼭 평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영우가 시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우영, 아, 진짜. 아니, 개단호하게 얘기하네. 아니, 가점, 지점, 말점, 라점, 고점. 아니, 그냥 개단호하게 얘기하네. 이건 내가. 와, 어떡하지? 아, 근데, 아, 근데 가긴 가야 돼요.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또. 가야 됩니다. 우영우가 누군데요, 라뇨? 아니야, 우영우. 우영우 안 끝났어요. 우영우 끝났다. 우영우 내일 한다고요. 아, 잘한다. 오.
야, 진짜 고수들이네. 그래서 여러분 우영우 보시고요. 공연 준비하느라 애쓰셨고요. 케미 좋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금방 또 올게요. 네. 자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좋네요. 이런 재밌는 걸 내가 1년 동안 안 했다니.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알았어. 질문 딱 5개만 받고 갈게요. 질문 5개. 질문 5개 대답 딱 하고 갈게요. 콜? 콜. 다 좋대. 저도 좋다고요. 다 뭐. 다콜 했어. 5개. 질문 5개. 다음 라방 날짜 바뀔. 아, 그건 알수 없어요. 이번 앨범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곡한 곡만. 한 곡? 와, 너무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러닝메이트 좋아하고요. 러닝메이트. 와, 진짜. 길라정님이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저런 쓸데없는 질문으로 질문권 하나 날리게 하려고. 어? 내가 저거 읽어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자, 이제 3개 남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2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12시에 일어났고요. 네, 다시 4개 할게요. 러닝메이트를 좀 애정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다 좋아하고, 한 곡만 꼽을 수 없죠, 사실. 그래서 원래는 스포츠가 타이틀인데, 내가 좋아하니까 억지로 세컨 타이틀로 끼워 넣은 느낌 좀 있어요. 그래서. 길라정은 이제 태인 공연 때 게스트를 했던 인디팝 음악, 이런 드림팝 음악 같은 결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TRPP라는 밴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길라랑은 다른 사람이고, 아, 내가 착각했다. 헷갈렸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네. 길라는 그냥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 가사 좀잘 썼는데 하는 가사?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대로, 해석해 주시는 대로 여지가 있는 가사라고 생각이 돼서. 나는 뭐. 가사? 마음에 드는 거? 이토록 설레는 엔딩은 처음 볼 테니까. 그 가사, 그 구절 좀 좋아해요. 다음 앨범은 언제쯤인가요? 다음 앨범은 언제쯤인가요? 오늘 안 그래도 진호랑 회의를 했는데, 올해 안에는 좀 내보고 싶다? 그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앨범은, 정규는 아닐 것 같고요. 올해 안에 또, EP라도? 싱글 혹은 EP라도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것 같고, 애를 좀 써봐야죠. 진호랑 같이 작업을 좀 속도를 올려서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예, 네, 마무리하고. 또, 자, 이제 몇개 남았어요? 2개 남았나? 3개 남았나? 두 개? 세 개? 요즘 취미? 와. 질문 한 10개 정도만 더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자, 여론 관리 들어갔네요. 예. 호응 좋겠는데요? 그 발언에 좋은 호응 받으시겠는데요? 알겠어요. 5개? 알았어요. 5개 다시 초기화해? 알았어, 알았어. 요즘 취미 게임이에요. 게임해요. 이렇게. 집에서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새벽 시간 같은 때 친구들이랑 게임을 많이 합니다. 네. 저기 방금 말씀하신 길라정님도 계시고요. 네. 네, 뭐 다른 친구들 또 음악 같이 하고, 뭔가 이 에어리어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길드제를 만들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거죠.
네, 멤버들이랑 같이 하기도 합니다. 강현영도 같이 했고요. 어저께는 강현영이랑도 같이 했어요. 길라, 강현영,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티스트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네, 뭐 게임. 아니, 아까 그 스포츠가 e스포츠는 아니에요. e스포츠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합니다. 팬싸라거나 팬미팅이라거나는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팬싸, 팬미팅, 팬사인회는 사실 사인만 하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팬사인회 같은 거는 따로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 써니텐 차원에서의 팬미팅 같은 거는 한번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주년이에요 곧. 그래서 팬미팅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공연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부담 없이 그냥 오셔서 인사, 저랑 그냥 인사하고 뭐 어떻게 사는지, 사는 얘기나 이런 거 좀 하고, 뭐 때가 되면은 상황이 여의치 상황이 되면은 노래도 뭐 한두 곡 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질문 몇 개 남았어요 이제? 하나 남았나? 네 개? 세 개? 야, 이제 질문 안 하는 거 봐. 와, 일치 단결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안 하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 안 하면 갑니다. 다섯 개 남았어요. 아, 이렇게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고요. 예? 네? 자, 질문하세요. 질문해라 빨리. 질문 안 한다고. 야, 질문 아무도 안 한다고. 최애 치킨은 요셉 정민 안님. 지금 외국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빛내고 계시는 성악가입니다. 예. 최애 치킨, 우리 요셉 정민 안님과 한국에서 함께 먹었던 고추 바사삭이 아닐까 싶어요. 예. 고맙다. 하나 깠어, 질문. 고맙다, 정민아. 잘했어. 아, 치킨 질문 뭔데? 아, 왜? 물어볼 수도 있지. 미라클라스로 일본에 갈 수 있어요 라고 PKH님이, 강현영 팬분이시구나. 미라클라스로 일본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불러만 주시면은 뭐 갈 수 있죠. 가고 싶어요. 좋아합니다. 예, 네, 가고 싶어요. 일본에서도 공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미라클라스 콘서트? 미라클라스 콘서트 해야죠. 예, 네. 소식,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 저한테 앨범 커버 종이에 사인 안 해주고 CD 밖에다 사인해 주신 거죠? 아, 저걸로. 아, 구사리를 엄청 주더라고. 아니, 귀찮아서. 미안해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친구한테는 좀 뭔가 좀 정성스럽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이렇게 하느라고 깜빡했어. 그리고 사실 원래 다른 멤버들, 밴드 멤버들한테는 종이에 해줬는데 깜빡했어. 근데 너 것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사실 감독 같이 하던, 이제 같이 사인할 때 감독님 거에도 사실 종이에다 안 하고 플라스틱에다 했음. 아, 일본 비자 받아야만 갈 수 있죠. 맞아요, 지금 상황이. 맞아. 웃는 남자 봤죠? 네. 봤습니다. 진짜 궁금이라고 하시길래 대답해드렸습니다. 봤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저텐 시즌 4 언제 오나요? 저텐 시즌 4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있다면 그 성원만큼 빠르게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저기 신사장님 계시니까요. 멕시코 미니오의 신사장님 계시니까요.
거기에 DM 한번 보내보세요. 아, 길라는 사인 CD 주고 같이 한 저는 왜 주지도 않으세요? 윤지영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아, 챙겨야 되는데. 아, 정신이 없었어요, 요새.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빔의 CD 받아왔어요, 이제. 그래서 같이 작업했던 아티스트들 분들에게도 다 이제 찾아뵙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아프고 막 공연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쳐, 꽝.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또 1년 뒤에 오는 거지. 농담이고, 진짜 시간 날 때 자주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 인사하세요, 다들. 여기 같이 서로 방송 본 321분 서로서로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다음에 봐요,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서로 인사할 시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 바이바이. 빠이요. 아니, 내년 아니에요. 금방 올게요. 갑니다. 맞춰 하십시오. 뿅.